시작되는 월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신문사 2대 학보. 학보가 나오기까지 학보사의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갈까? 마감 4일 전, 정규회의가 있는 월요일이다. 월요일은 신문이 이화인 손에 가는 완성의 순간이자 학부 기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사 작성을 위한 또 다른 출발이다. 아직 새내기 기자인 수습 보관들은 국장과 정규회의 전 미리 아이템 회의를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주제 있잖아. 뭐 이화인들은 취업 준비를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취업 준비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들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시각. 하지만 학보사의 모든 기자들은 학교에 남아 지난 호에 대한 평가와 이번 호를 계획하는 정규 회의를 한다. 배우수 기자 사진 평가해 주세요.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들은 회의를 통해 배정받은 아이템에 대한 한 주의 취재 계획을 세운다. 마감 3일 전,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는 화요일이다. 오늘은 한보민 수습 기자가 학교 뒤 안산으로 산책로 취재를 가는 날이다. 사진을 찍는 배유수 수습 기자도 함께 길을 나섰다. 다 나름대로 다 틀리지. 뭐 저런 링도 하고. 보민 기자의 취재 노트가 빼곡히 채워져간다. 사령이라고 해서 뭐 누구누구를 임명함 이래서 또 전에 나왔어요. 그 전에. 나왔는데 그때도 기분이 되게 이상해서 그걸 오려가지고 앨범에다가 껴놨어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네. 유수 사진 기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바쁘다.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이제 학부에 어떻게 실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고민도 하고 그만큼 또 열심히 찍으러 다니니까 한 장 나오게 그. 한 장이 나오더라도 3, 4시간 돌아다니기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오르는 길에 소원을 비는 돌탑을 만났다. 저희 기수 탈 없이 2년 동안 함께 가게 해주시고 수습 잘 마치고 저희 정성보도 안 하게 해주시고 오늘 현장 취재의 마지막 장소 전망대다. 오늘 3시간 동안의 취재를 바탕으로 어떤 기사가 나올지 기대된다. 마감 2일 전, 취재 이틀째인 수요일이다. 오늘은 이한나 부장 기자와 최슬기 정 기자가 총학 선본을 취재하러 간다. 슬기 기자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녹취와 함께 중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다. 함께 취재를 하던 한나 기자에게 다른 취재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다른 기사 쓰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취재가 또 저녁에만 통화가 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목요일이 마감이니까 오늘 정도에는 그 대충의 취재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예, 영치부하고 나와서 예, 취재하고 있는 거죠. 예. 학보사에서 2년간 내공을 쌓은 한나 기자. 부장 기수답게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취재하는 것이 노련하다. 고생하셨습니다. 한편 통학부를 취재하던 슬기 기자도 취재를 마쳤다. 지금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단 집으로 가서 오늘 인터뷰를 한 거, 녹취를 한 거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밤을 좀 새야 되겠죠? 아이고 잘했어. 아, 가도 되는 거. 두 기자의 하루도 이렇게 마감된다. 마감 하루 전, 모든 기자들이 기사를 완고하는 목요일 밤. 과연 모든 기자들이 오늘 끝낼 수 있을까? 책상 위에는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 어제 총학 후보를 취재했던 슬기 기자다. 전 아직도 거의 초반인데요. 글쎄요. 지금 봤을 때 초고 3시쯤 나올 것 같아요.
신고를 완성한 기자는 국장의 확인을 통해 기사를 여러 번 추정한다. 그 과정은 최대 10번까지도 간다고 한다. 어머, 벌써 새벽 3시다. 자러 갑니다. 왜요? 다 쓰셨어요? 다 썼는데 빼기 내일 아침에 나올 것 같아서 좀 자려고요. 내일 수업도 있고 해서. 피곤한 기자들은 쪽잠을 청한다. 국장은 자지 않고 기자들을 챙겨준다. 결국 기사를 완고해야 하는 오늘, 기사를 완성하고 돌아간 취재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학부는 내일도 바쁘게 돌아갈 것 같다. 마감 당일, 배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금요일이다. 어제 미처 다하지 못한 기사 완고 작업으로 인해 더욱 바쁘다. 기사는 마지막까지 계속 수정된다. 제가 정신이 많이 없어. 언제? 이 용어만 봤을 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 전 2시로 희망해요. 밤 11시. 기사를 완성한 순서대로 기자들은 집에 갈 수 있다. 국장의 바람대로 모두 새벽 2시 안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 끝나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글쎄요. 원래 워낙 예측 못하는 거라서 그런 거. 내일 아침엔 가겠죠. 밤샘 이틀째인 슬기 기자에게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다. 완성된 기사는 바로 기사 입력실로 보내지고 국장과 부장 기자들이 기사를 신문에 배열한다. 이번에 일부러 새벽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할 때도 있고 아침에 할 때도 있고 빨리 끝나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빨리 끝날 줄 알았던 마감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다. 심각한 모습의 최아란 국장. 예상치 못하게 판을 마감하기 직전에 뭐 기사 상황이 안 좋거나 기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보도가 되지 못하는 기사들이 현재 지금 몇 개 생겼어요. 밤새도록 기사 배열을 하던 국장과 부장 기자들은 잠시 눈을 붙인다. 새벽을 지나 아침이다. 마지막 타이핑이 한창이다. 아침까지 계속되던 작업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다. 1373호 드디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완성된 신문은 인쇄소로 보내지고 이제 월요일 이화인들 곁으로 가게 된다. 저희 이대 학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특히 읽어주시는 독자님들이 있어서 저희 이대 학보가 존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대 학보사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켜져 있던 학보사의 불이 꺼진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받아드는 학보는 이렇게 학생 기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 1954년 첫 학보를 발간한 후 56년간 학보는 매주 치열한 한 주를 보내왔다. 학보의 기자들은 바뀌어왔지만 그들의 치열한 일상은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